여러분, 여기는 뭐 와보신 분, 뭐, 만분의 1%, 그 정도 될 것이. 놀러는 오셨겠지만, 탐색은 환영하시는데 없는 걸로 내가 사료됩니다. 지리적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해가 질 텐데요. 그러기 전에 제가 빨리 몇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 수마가 학교 간 흔적입니다, 지금. 여기를 벗어나야 깨끗한 돌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입자를 보시고요. 실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자를 관찰 않고서는 그게 말도 안 됩니다. 입자 분석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밀입자가 아닙니다. 대립입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홍석입니다. 꽃이 환상적이잖아요.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마치 절에 들어서 볼만한데요. 수마도 아주 애간장한 녹입니다. 앞만 보고 가다가 이제 돌부리에 걸려서 많이 넘어지고 카메라도 깨지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제가 넘어졌는데요. 차근차근 제가 맥을 짚어서 가니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는 나지만 그래도 기쁩니다, 여러분. 볼거리를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어서. 무식김이 축의입니다. 이 작품은요, 화이트, 그러니까 백색이 주체가 되고요, 검정 문양이 객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체와 객체 사이에 사이좋게 잘 배분이 되어 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자, 해가 곧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패스하고 또 가보겠습니다. 말이 수십 년이지. 그게 뭔가 내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까불리지 않아서 그렇지. 히든은 있어요. 아참은 탁 까서 잡아라. 이거다 하려고. 여기는 대작으로 일관됩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깜빡하면 넘어져. 왜? 이렇게 우뿌우뿌 파인 곳이 많아서. 자, 보십시오. 피어나 보십시오. 그동안 숨겨져 있어. 버림받고, 갈채받고, 천대받고, 이 호남 지역에 수석 산지가 많습니다. 바다도 많고요. 이게 단합이 안 되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놔두고 자꾸 멀리까지 고생하고 다치고 그래요. 경비나고. 어디까지 좋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멀리 볼 것도 없다. 가까이도 있다. 이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돌잘 아는 선배도 있고 그러는데 애들 그런지 몰라. 자, 이거는 이제 백화라 그래. 오랜만에 제가 상면을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백화 이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굴 상태에서 상면, 안면 쓰고 서로상 얼굴 면 얼굴 보자. 근데 이게 보기 힘들었어. 여기서 여기도 힘들었는데 이만큼 물이 이제 휩쓸고 가서 여기가 웅덩이가 돼서 나온 겁니다. 여기는 오석은 가뭄에 콩 나듯이 하고요. 시중팔구가 청석입니다. 이건 빛이 세게 다릅니다. 청석하고 빛이 석하고는 다르죠. 색깔로 다르죠. 이거는 꽃이 크게 피었네. 여기는 빛이 색이 많죠? 유벨라입니다.
이거 빛이색이 많아, 이상하죠? 빛이색이 많아. 청소하고는 또 구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경공항 쪽에는 흔한데 이쪽은 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이제 잘 반달 모습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석질 검사 들어갑니다. 자, 구경하십시오. 요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빛지석 위에 하얗도록 이렇게 문양이. 여러분, 또 이렇게 막가는 여행에서 용호정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석을 단순히 문양석, 선석 그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청도역의 말씀이고, 이제 강론으로 조금만 세분화되면은 저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간이 이 산맥에 흩뿌려진 것은 잔설, 초설 그러고요. 눈이 녹다가 지만해서 남아있는 것을 잔설이라고 그럽니다. 잔설. 눈설자를 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있는 것. 그러니까 잔설은 띄엄띄엄 녹다 남은 눈을 표현할 때 잔설이라 그러고요. 또 이제 부분적으로 녹은 것도 있고 얼어있는 것도 있고 빙산의 면적이 넓은 것, 빙산이나 뭐냐, 얼음빙자를 써서 빙산이라 그래. 그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춘설이라 그래, 봄춘자. 봄까지 눈이 연결된 것. 춘설. 그리고 주체보다는 객체. 속살이 주체가 되겠죠. 객체가 더 온 산을 뒤덮었을 때는 설국이다 그래. 설국. 하나의 설속으로 다섯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닉네임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가서 한 번씩 보다 유식하게 보이고요. 성적계나 있어 보입니다. 이제 돌만 하지 마시고 언어 정립도 해야 돼. 용어 정립. 그러면 설국은 뭐냐. 바탕색보다 하얀 눈으로 많이 뒤덮였을 때. 눈세상, 눈나라. 나라 국자 서서 눈설자 설국이다. 참 철국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굴 쳐다봐. 문자로 쓰거든. 오늘 하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에 해당됩니까? 초설입니까? 춘설입니까? 처음 초라고 처음에 잠깐 내리다 만 것은 초설이라고 그래. 그거는 하얀 부분이 아주 적었을 때 초설이라고 그럽니다. 위에만 있는 것은 만연설이라고 그래. 위에만 있는 거. 오랜 세월 동안 얼어있는 것은 만연설이라고 그래요. 위에만. 이거는 밑에 하단, 밑에 바다, 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춘설이 맞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흰눈이 있으면 설국이라고 그래야 되고요. 자, 패스하고도 갑니다. 자, 여기 또 하나 있네. 이렇게 돌 틈바구에 떠나려 하다가 제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모함 참 좋습니다. 여러분 모함 좋죠? 이제 머리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자, 패스하고요. 보십시오. 돌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발목이 똑 부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탁 넘어지면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여러분 저를 응원해 주셔야 돼. 조심하라고. 마음속으로. 실제로 우리 선배가 다리 부러지니까 내가 얻고 갔는데요. 한 30년 전입니다. 이렇게 탁 걸려서 부러져 버리고 앞만 보고 가다가. 카메라가 뒹굴었는데 괜찮네요. 속살은 검은 빛입니다. 문양은 분홍색입니다. 물 뿌려 볼 것도 없어요. 내가 장사 1, 2번 합니까? 좋습니다. 내추럴 하죠? 자연스럽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억지스럽지 않고요. 여기서 얼마나 수화가 됐겠습니까? 실습 들어갑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제가 물을 뿌리지 않고 속살은 검은빛이고 겉살은 분홍색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험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이거 검은색 맞습니까? 야, 분홍색 맞습니까? 분홍색. 옳지, 적중했습니다. 바탕은 검정색이라 했고요. 문양은 분홍색이라 했어요. 자, 여기는 참 매력이 있는 데입니다. 여러분 못 봤어요. 뭐 사진이 어피스니까 가봤어. 그게 아니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 참 모양 없어. 그러나 보세요. 자, 이렇게 보세요. 변하는 색상을 봐봐. 여러분들 적어도 청천 노인으로 기억하시는 분은 전부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끌고 올라가려니까 6개월 안에 내가 다 프로로 만들 테니까 봐봐. 이 색이 그렇게 나왔어. 자, 패스하고 저는 가는데요. 근데 청천 노인호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름에는 목소리 들으면 좋으셨죠. 근데 가을이라 그런지 목소리가 그리 고맙게 들리지 않네요. 앞으로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자, 오석에 참 그냥 예쁘게 박혔네요. 밑자리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밑자리는 깔끔하게 보세요. 다르죠? 일반 경호광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일반 경호광에서는 이게 본 하얀 띠로 나와요. 온불굴처럼. 근데 여기는 오염터치를 하거나 물터치를 하면 색이 변합니다. 보세요. 분명히 화이트했는데 이렇게 분홍색으로 다 올라. 그게 이제 장점입니다. 하나 일러드렸어요. 분명히 하얀데 여기가 노랗게 변하고 연분홍으로 변하고 파랗게 변하고 그렇습니다. 띠를 얘기한 게 띠. 그러면 어떻겠어요? 사람 문양이나 꽃 문양, 이쁜 여인상이 나왔을 때 문양이 똑같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그럼 여인상은 분홍색이 낫겠지, 분홍색이.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게 안 빠지네.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이렇게. 요건 한 22 정도 됩니다. 가로가 이렇게 박혀서 이건 이제 지렛대로 참 크지는 않은데요. 이 석과 이 석 사이에 끼어서 몰살을 치다 보니까 박혀서 이런 것이 이거 빼내면 나옵니다. 패스. 더 하고 싶어도 못해. 해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기는 지리산 속에 큰일 납니다. 금방.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띠 모양으로 삼경이 나왔는데요. 삼. 색깔을 칠해보면 이것도 진한 분홍색이 나올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오죠? 이 정도는 돼야지. 예. 틀림없어. 잠시만 찍으면. 하나 만났다. 만났어. 형 진색. 여기가 밑바닥이니까 제가 뒤집어 보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뒤져보려면 또 이제 누가 와서 가져가. 내가 차인에다가 양보 가야지. 보십시오. 여기가 밑자리입니다. 여기가 밑자리. 색을 보십시오. 이야. 바로 옆에 이제 강태웅님이 계셔서 내가 악을 못 쓰고요.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거. 최근에 처음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밑부분이에요. 밑자리 좋아요. 여기가 위입니다. 위. 이런 것만 있다고 내가 보여드리지. 내가 숟가락으로 밥까지 던져 드릴 수는 없어요.